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에서 15억까지 올려주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를 폐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부세 관련 내용인데요.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현재 종부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기본 공제 금액이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이죠. 그리고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과세 표준이 12억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가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냐, 그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 많은 거죠. 과연 종부세 계산할 때 그렇게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주택의 가치가 다 다른데 단순하게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중과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말도 있고, 또 1세대 1주택자한테까지 종부세를 걷어가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거냐 말이 많다 보니까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에서도 이런 종부세 고민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12일 날 최근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할 때 현재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인데 이걸 15억까지 공제해 주겠다. 즉 3억을 더 공제해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현재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3주택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결론은 지금과 다르게, 현행과 다르게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율 체계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실제 그 개정안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네요.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요. 9월 12일 날 발의가 된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제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이고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 체계가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개 이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자, 그런데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해서 오로지 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된다. 심지어 이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받지 말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이 중과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중과세율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그래서 과연 이게 처음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 그때 목적과 취지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퇴색한 건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개정안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에서 15억까지 상향 조정되는 거고 그리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 그래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시키는 것.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이제 그 세부 법령을 보면 다 내용 같습니다만 우리 법인들 있잖아요. 법인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법인은 이제 최고 세율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 없는 거. 그러니까 중과 없지만 중과되지는 않지만 세율 체계는 일반 세율인데 지금처럼 기본 공제 금액이 없고 그리고 이제 세율도 최고 세율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로.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는 주택이 2개 이하일 때 그리고 3개 이상일 때 세율 체계가 다른데 앞으로는 하나의 세율 체계로. 이 세율 체계는 현재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율 체계입니다. 중과 없이. 자, 이걸로 개인과 법인이 그대로 같이 간다라는 거고, 다만 법인은 무조건 최고 세율 그리고 기부 공제 금액 없는 거,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정 법률안이 나왔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과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법령이 아니고 법을 바꾸는 거니까, 시행령이 아니고 종부세법이니까 이게 과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아니, 그것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이거 통과되지 않을 건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언급할까라고 할수 있지만, 최근에, 야당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종부세 부분에서 1세대 1주택자나, 그리고 중과세 부분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뭐, 그냥 통과되지 않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과세는 시키되 공제 금액을 조금 늘려주는 거고, 중과세 같은 경우도 사실 현재 중과 체계도 과세표준 12억 초과일 때 해주고 있는데, 이거 없애는 거, 이것도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잘 이뤄가지고 여러분의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